안녕하세요. 워썸의 김영준입니다. 오늘은 워드프레스 입문자를 위한 영상인데요. 워드프레스 강의 수강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코딩 관련 질문에 대한 영상입니다. 질문은 워드프레스를 배우기 전에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, PHP를 꼭 알아야 되는지, 그리고 잘 모르는데 워드프레스를 배우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워드프레스에서 코딩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코딩을 잘 알아야 워드프레스를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HTML은요, 워드프레스의 콘텐츠 작성 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기본적인 HTML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는데 구글링하면 대부분 다 나오죠. 더불어 워드프레스의 기본 웹 에디터에는 이미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컨텐츠를 넣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, 단지 웹 에디터가 국내산이 아닌 해외에서 많이 쓰는 웹 에디터이다 보니까 국내 네이버 카카오에서 사용하는 웹 에디터와는 사용성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적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글로벌 30%가 사용하는 웹 에디터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적응해야 되겠죠? 그래도 굳이 HTML을 공부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문법 양식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구글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CSS는요, 워드프레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도 구글링을 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면 되는데요. 이 경우도 HTML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법, 양식만 이해하시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워드프레스를 잘 배우고 나시면은 CSS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자바스크립트인데요. 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.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배우기도 좀 어렵고 개발자분들이 작업하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알려드릴게요.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게시판의 글쓰기, 댓글 쓰기와 같이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보편적인 액션을 컨트롤하는 스크립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 역시 워드프레스를 잘 배우고 나시면은 그렇게 사용해 볼 일은 없으실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, PHP인데요.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앞서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. 일단 PHP는 워드프레스를 구동하는 엔진이고요. PHP 안에서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까지 함께 구동이 됩니다.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컨트롤까지 PHP에서 진행합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웹 개발자가 아니면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까지 공부하시는 거는 좀 오버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결국 HTML, CSS는 공부하고 싶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, 형식 정도만 이해하시고요. 나머진 차차 공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바스크립트, PHP는 특별히 웹 개발을 해야 되는 용도나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자,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, PHP를 굳이 몰라도 워드프레스를 공부하고 배우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워드프레스를 배우는데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, PHP를 하나도 몰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